그러고 보니 제가 폰트를 너무 크기를 작게 하고요. 수업을 진행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 키웠어요. 훨씬 보기도 좋죠? 아, 자, 이번에는 봅시다. 헤더 해서 이게 싱글 코트 하나 붙여놨습니다. 코트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그냥. 이러한 이름의 펑션이고 얘의 타입이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empty list, 텅빈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를 메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x를 받아서 x에서 이 로우 대시가 있잖아요. 그래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 이제 헤드입니다. 그래서 헤드에 싱글 커트 4 오르겠을 때 4만 리턴 됐서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패턴 매칭은 보면은 참과 거짓으로 되는 거예요. 참 거짓.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참이면은 이게 true가 되면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패턴 매칭은 true, false로 항상 평가를 해서 true가 되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true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참이면 이게 true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이제 얘가 실행되는 거죠. 해서 이 x에 있는 것 중에서 x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죠? 그런 다음에 x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다르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헤드의 싱글 커트에 이것을 다시 익스프레션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참이 되면은 이 x가 리턴되는 겁니다. 이 x는 뭐죠? 이 x는 여기 있는 이 x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베리에이션 되고 그 결과로서 이게 리턴되는 겁니다. 위에는 이게 리베리에이션 되고 그 결과로서 이게 리턴되는 거고 이거는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이거는 참과 거짓이 없이 무조건 다 참이에요. 왜냐니까 무조건 하고 모든 x가 이게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잖아요. 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죠. 결과값이 너무 무조건 참이에요. 여기에 1이 적혀, 숫자 1이 적혀 있어도 무조건 참이고, 숫자 2가 적혀 있어도 무조건 참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스켈의 어떤 미묘한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equal 기호가 있는데, equal 기호가 쓰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같이 이제, function이 있고, function 다음에 이게 뭐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펑션을 어떤 임플멘테이션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로 이게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규먼트로 이게 날라오지 않으면은 이게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이게 날라오고 그리고 리턴 값이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펑션 형식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여기 헤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가 가게 되면은 요 리스트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이거랑 이거에 어떻게 같으냐 하는 거죠. 그게 왜 같은지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 2, 3이 있잖아요. 리스트 1, 2, 3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왼쪽에서 봐도 상관없고 오른쪽에서 봐도 상관이 없는데 해스컬은 오른쪽부터 보는 게좀더 맞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봅시다. 자, 1과 콜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요 1, 2, 3은 요 1과 그죠? 나머지 요것의 합집합이죠. 합집합.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2와 요 부분의 합집합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은 3과 이것의 합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과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엘리먼트가 3인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죠? 거기다가 2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 2는 앞에 붙죠. 앞에 붙으니까 2와 3이 엘리먼트로 하는 그러한 게 되죠. 볼게요. 이것을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은 말이란 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2와 그리고 조금 접어놓을까요? 2와 요 3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1과 요 녀석을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1, 2, 3. 그죠? 그러니까 요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것의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원래는 이 모습이 맞습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인데 이걸 이제 이걸 다른 말로도 표현하게 되면은 이 패턴을 이걸 다른 패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x가 1이 되고 나머지 연속들은 다 xs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름을 xs로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뭐 y하고 이게 ys도 되고 z, zs 뭐 어떤 이름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감마, 베타 뭐든지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패턴으로 요것을 요 패턴 속에 집어넣으면은 맨 앞에 것이 여기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그것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몽땅 다 xs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x, y, z 다음에 z 하게 되면 그럴 경우 앞에서부터 잘라 나갑니다. 이게 1이 x가 되고 2가 y가 되고 z가 z가 되고 3이 z가 되고 z는 공집합 텅 빈 리스트가 여기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서부터 땅땅땅 잘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x와 1이 서로 매칭이 되고 그죠? 그럼 2, 3이 남았고 나머지 y, z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럼 2, 3과 이것 y, z를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y가 2에 연결되고 그리고 3이 여기 z, z에 연결되죠. 그죠? 그죠? 두 개 서로 패턴이 위치가 되잖아요. 그럼 3이 z에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z에서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리스트든 간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4, 5, 6도 여기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헬로우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가로로 둘러싸는 거예요. 이 요 콜론이 들어가 있는 연산자가 이 뭐예요? 이 펑션의 파라미터로 전달될 때는 반드시 괄호로 싸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혼돈이 없어요. 괄호를 빼면은 이건 오류가 되게 됩니다. 그 점이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예를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show A라고 하는 건 show 클래스 타입 클래스입니다. show 클래스에 속하는 A 타입이죠. A 타입이고 그런 A 타입에 대해서 A의 리스트. 그죠? A는 쇼가 될 쇼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이 쇼를 지원하는데 null은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스트링으로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tail 다음에 argument로서 이 null 이 뭐예요? 이거죠. empty list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럴 경우 그죠? 요 녀석은 어쨌거나 쇼라고 하는 타입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에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아니죠. 여기 있는 여기 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 the list is empty 이라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널이 show가 show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고 했는데 널도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널이잖아요. 지금 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 널이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리스트죠. 요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X와 D에 있는 empty list로 구성되는 경우 이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즉 위에서 우리 봤을 때 어떤 1만 있거나 2만 있거나 3만 있는 경우죠. 그죠? 그 경우에 여기 경우잖아요. 이 경우 그죠? 3과 empty list 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과 empty list를 합친 것이 뭐였어요? 여기 엘리먼트가 3이 있는 하나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먼트가 하나인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디 갔나요? 우리 쇼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멀리 안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자, 쇼 여기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죠? 이 경우에는 엘리먼트가 두 개인 경우였죠.
그죠?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evaluation 해서 이게 참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고, 요게 evaluation 해서 이게 참이 되면은 여기에 넣고, 요게 evaluation 해서 여기에 넣으면 이게 되고 여기에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가 펑션을 쓰는 게 사실 이 순서대로 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뭐 C 언어나 뭐 다른 언어들, 자바나 모든 언어들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항상 먼저 되는 것, 이렇게 패턴을 매칭을 서로 매칭해 봐요. 매칭해서 첫 번째로 true가 나오는 패턴이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쓰고 왔지만 타입스크립트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동작해요. 해스클의 차이점은 그걸 이렇게 외부로 딱 드러내 놓은 거예요. 그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언어가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죠. 그죠? 자, 요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요것과 요거로가 같은 의미이다 라는 거.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length에서 이것도 두고 있습니다. 싱글 코스를 둬서 하나 펑션을 정의하고 있어요. B는 number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이고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가 있는 것을 A를 엘리먼트로 하는, 이 A가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받아서 다음에 B, 이 B가 중요한 겁니다. B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number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integer나 뭐나 뭐로서 return하라 말하는 거죠. integer나 int나,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요 경우에는 제로를 return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다 여기 다 해당되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없죠. 이게 아닌 이상은, 이게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x를 안 적고 이렇게 로 대시라는 이유는 로 대시 x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안 쓰느냐니까 여기서 안 쓰겠단 말입니다. 여기서 x가 없잖아요. 그죠? x가 없고 1이 와 있죠. 그죠? 1이 있고 다음에 xs 요 녀석을 쓰겠단 말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엘리먼트를 빼고 나머지는 다 xs가 되는 거죠. 그 xs에다가 다시 length 싱글 컷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컬전이죠. 그죠? 한 번 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어떤 엘리먼트의 숫자가 몇 개인지, 어떤 리스트의 엘리먼트의 숫자를 알 수 있는 그 length,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ength입니다. 그죠? 그 length 펑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죠? 사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잘 돌아갑니다. 단 두 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array나 list의 숫자를 세는, 헤아리는, 뭐, argument의 개수를 헤아리고 하는 그런 펑션들을 썼었잖아요. 그런 펑션들을 이렇게 단 두 개의 짤막한 문장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나 더, 그렇다면 이제 또 퀴즈를 하나 내겠죠?